오늘은 머위 밥상을 한번 산골 소년이 차려볼까 합니다. 그렇다고 걸판지르게 차게 차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몇 개 안 됩니다. 머위가 여기 잔뜩 심었는데 아 머위가 그때 가물어가지고 그런지 많이 죽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기 산속에 가면 잔뜩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가까운 바로 저희 집 앞에는 요 정도밖에 없어서 오늘은 머위 쌈으로 점심을 해볼까 합니다. 머위 쌉싸름하니 봄되면 맛있죠. 참 맛있는데 이게 뭐 이 또한 항암에 그렇게 좋다네요. 대부분 쓴 것들이 뭐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다양한 효능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뭔가를 소개할 때는 안 좋은 거, 부작용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. 머위도 많이 먹었을 때는 특히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좋지 않답니다. 물론 머위 뿌리는 또 뭐 간에 좋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잎은 보통 보면 식물이 잎하고 뿌리가 성분이 많이 달라요. 어떤 거는 잎은 정말 이로운데 뿌리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머위 또한 조금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조금 먹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가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. 그러니까 조금씩 섭취를 해야만 하면은 몸에도 큰 무리가 없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최선이죠 사실은. 그러면은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중화작용을 좀 해주겠죠. 아 너무 적다. 좀 올해 좀 포기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늘어날지 모르겠네요. 연잎알이 안됩니다 진짜. 아 쌈 할 때 이건 안되겠고 그리고 머위는 살짝 데치는 게 좋습니다. 거의 모든 나물들이 실은 살짝 데치는 게 좋아요. 물론 살짝 데치면서 영양소는 비타민류는 일부 파괴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라도 살짝 데치는 게 수용성 독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. 미량이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도 잘 되고 네. 어찌됐든 웬만한 식물에는 그런 게 없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식물에는 수용성 독이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. 물론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뭐 생것으로 먹고 싶을 때 그냥 생것으로 또 먹어야죠 뭐.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저는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너무 생것만 좋아한다든가 또 뭐 너무 또 생것이 정말 맛있는데 무조건 데쳐먹고 삶아먹고 그냥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. 가끔은 데쳐도 먹고 가끔은 생으로도 먹고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은 밥상을 차려볼까 합니다. 이게 산골 소년의 조촐한 점심 식사입니다. 아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머위 오늘 머위 쌈을 해 먹을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달래장에 또 비벼 먹으면 맛있죠. 달래장 쌈장 만능 쌈장입니다. 파지 이건 봄동 무침하고 갓지 네. 봄갓 네. 자 무슨 맛인지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머위쌈이요.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서도 아마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게 머위 아니겠습니까? 마트에서도 팔고 그 쌉싸름한 맛 아까는 제가 가능하면 데쳐 먹으라 했는데 산골소년은 사실은 게을러 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. 채취한 것들은 아 이 향기 아
우리가 겨울에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따뜻한 봄날이 좋아서도 있겠지만, 이런 그 봄의 맛, 봄의 맛을 즐기고자 하는 게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, 네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번엔 달래장에다가 쌈을 한번. 똑같은 재료인데, 같은 머위인데, 소스를 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, 물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. 여러분들도 달래장이라든가 이런 항상 뭐 된장, 쌈장 여기다만 싸서 드시지 마시고, 아 맛있네. 이런 달래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쌈으로 해보세요. 보여드릴까? 아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잘안 보이네. 예, 달래장입니다. 봄맛, 봄. 봄은 맛있어요, 봄은. 아, 맛있네, 진짜. 달래장이 훨씬 낫네. 이게 괜찮네. 맛있다. 김치는 거듭도도 안 보게 돼. 이번에는 달래뿌리 큰 거, 알뿌리. 알뿌리 하나 딱 해가지고. 어? 지금 빨리 다 보이네. 아, 맛있다. 아, 달래장이 훨씬 낫네. 진짜 맛있어요. 머위에다가 달래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쌈을 해보세요. 아, 진짜 맛있다. 며칠 전부터 머위에다 쌈 싸먹을까 하다가 너무 작아서 조금 기다렸어요. 저희 지금 저희 집 뒤에 산속에 가면 한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머위가 있어요. 완전 음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머위가 쌉싸름하니 그리고 크질 않아요.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머위는 막 나중에 막 이만하죠, 막 그냥 이파리가. 근데 산속에다가 그늘진 곳에다 심으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. 진짜 한여름 돼야 글쎄 한 20cm짜리 정도 되려나? 예. 네. 그 정도고 한동안 그러니까 제 손바닥보다 작게 아이들 손바닥만하게 딱 쌈싸먹기 좋을 사이즈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말 농장이나 하시는 분들은 그늘진 곳에 머비를 좀 심어두세요. 양지 쪽에다 심어두면 일찍 먹을 수가 있고 이른 봄에 그늘진 곳에 심어두게 되면 굉장히 늦게까지 초여름까지도 머위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아, 이 맛이야. 머위만 계속 먹네. 달래장에다 또 비벼 먹는 맛도 좋죠. 다들 뭐한 번쯤은 달래장에 밥 비벼 드셨을 겁니다. 보여드릴까요? 달래장은 전체를 다 비빈 맛이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 비벼가지고
누려가지고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비빌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이래야 맛있더라고요. 입안에서 다양한 맛이 오락가락 할 때. 와, 끝내줍니다. 이런 호사는 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뭐 봄이니까 마트에 가셔서, 물론 이 맛은 안 나겠죠. 저는 아까 머위 따는 데도 보셨겠지만 산비탈입니다. 그냥 산에다가 머위 심어놓고 달래도 산비탈이지 야생으로 자라는 거 캐고. 저는 상치조차 이 산골에서 안 심습니다.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상치도 심고 뭐 케일도 심고 막 쌈채를 막 이것저것 많이 심었어요. 그런데 저 혼자 다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야생에 잘만 살펴보면 먹을 게 참 많아요.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뽕잎. 뽕잎 추천합니다. 이름 보면은 뽕잎 따서 그 열매랑 오디랑 같이, 파란 오디랑 같이 나오거든요. 같이 따가지고 그냥 데쳐가지고 바로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, 좀 그걸 양이 많다 그러면 데쳐서 묵나물로 만드세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뽕잎밥 이런 거 해드시면 진짜 맛있어요. 이름 보면 치는 풋내가 안 납니다. 그리고 좀 더 크면 데쳐가지고 쌈 싸먹어도 돼요. 아, 그럼 저는 이제 뭐 말 그만하고 편하게 먹겠습니다. 이상 산골 소년의 허름한 밥상이었습니다. 머위 밥상. 끝.